안녕하세요. 뚝딱소녀입니다. 네, 오늘은요. 비빔국수를 할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정말 자신있게 할 수 있는 비빔국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짝짝짝짝. 오늘은 우리 둘째 딸도 또 짝짝짝 하러 내려왔네요. 짝짝수. 소리 좀 내주세요.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이는요, 한 개가 들어가는데 청오이에요, 청오이. 이게 아삭아삭하고요. 이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선 채 쓸게요. 아, 오늘은 웬일은 청오이? 둘째 딸도 배우려고 내려온 겨? 어? 배워야지. 어. 너무 얇게 썰지 마시고요. 요것도 양념이 들어가면 또 작아지니까 그냥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식감이 있으니까요. 네, 이 청오이가 아삭아삭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비빌 때는 이 오이를 씁니다. 아, 채 썰어요? 네, 채를 이렇게 도톰하게. 너무 얇게 썰면은 식감이 없으니까 이렇게 도톰하게. 딸도 잘 봐요. 네. 이게 또 이제 간이 되면 쪼그라드니까. 그렇지. 김치가 들어가니까 김치 비빔국수예요. 아. 그러니까 간이 들어가면 쪼그라드니까 식감이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네. 네. 넣고. 네. 그리고 김치는요. 김치가 맛있어야 돼요. 일단 짠김치는 하지 마세요. 짠김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싱거운 김치는 간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짠김치는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살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김치가 일단 맛있어야 돼요. 요 김치는요. 저희 사부인이 이렇게 해마다 해주셔서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색깔이 충청도 김치거든요. 충청도 김치인데 우리 사부인은 젓갈을 많이 안 넣어요. 그래서 이 김치가 이렇게 아주 싱싱하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먹을 때마다 우리 사부인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있어요. 저희 집 재료는 우리 사부인이 다 대주셔가지고 너무 진짜 감사하죠. 감사해요, 사부인어른. 이 영상을 보시면 대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김치로 비빔국수를 맛있게 할게요. 어우, 김치가 살아있어. 너무 맛있어요, 김치가. 시골 분인데도요, 안 짜고 딱 맞아요, 김치가. 그래서 이렇게 송송 썰어줄게요. 맛있죠? 저는 맛이 없는 재료 가지고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안 하면 안 하지. 그 맛이 없는 거 갖다가는 안 해요. 그래서 일단 맛있어야 돼, 김치가. 뭘 해도 원재료가 맛있어. 그럼 원재료가 맛있어야지. 그 짠 김치 갖다 찌개를 해봐. 찌개도 맛 없어. 김치찌개도요, 김치가 맛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재료가 이렇게 너무 싱싱하고 김치가 살아있어. 그다음에 네. 이제 또 양념이 들어갈게요. 여기다가요, 김치 국물 50g을 넣어주세요. 국물을. 그러면 맛도 있고 촉촉해요. 비비는데 촉촉해요. 네. 네. 그리고 식초는 3배 식초예요. 2스푼요. 네. 3배 식초 2스푼요. 그리고 고춧가루가 2스푼요. 아, 이것도 한꺼번에 다 넣어요? 네. 한꺼번에 다 넣어요. 그리고 설탕이 3스푼요. 그리고 참기름이 2스푼요. 네. 네. 그리고 깨 2스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고추장이요. 고추장이 1스푼이에요. 1스푼요. 네. 아, 오늘은 1스푼이에요. 네. 1스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세요. 네. 일단 손맛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묻혀주세요. 네. 가진 양념을 다 이렇게 묻혀주시면은 골고루 묻힐 수가 있거든요. 고소한 냄새 나죠? 이것도 정성이에요. 네.
그리고 국수는요, 이 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 국수만 먹어요. 오뚜기 옛날 국수인데요. 중면으로 끓이지 말고 소면으로 끓이세요. 네. 제일 얇은 거. 그게 맛있어요. 저기 식감이요. 네. 그래서 400g이요. 국수는 400g. 아, 네. 그래서 물은 2000cc 올려놨어요. 네. 물은 2000cc요. 그래서 면을 넣고요. 들어갑니다. 지그재그로 들어가요. 젓가락. 파란 젓가락. 파란 거. 뭉치지 않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딱 3분요. 국수는 3분만 끓여주세요. 네. 그러면 아주 정확히 맛있게 쫄깃쫄깃하게 삶아질 수가 있어요. 뭐 중간에 물을 부라고 하면 더 쫄깃한데 요즘 국수가 잘 나와서요. 이렇게 끓여도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또 초보자들은 또 물 부라 그러면 또 그냥 중간에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냥 끓여주세요. 3분만. 네, 아주 잘 끓고 있죠. 네, 이제 3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이제 15초 남았어요. 그럼 이제 3분 만에 완성이 다 되는 거예요. 네. 네. 딱 3분요. 네. 네. 3분. 됐습니다. 씻을게요. 네. 이제 깨끗이 씻었어요. 요렇게요. 그냥 먹어도요. 쫄깃쫄깃해요. 쫄깃쫄깃. 그래서 이제 묻혀볼게요. 물기 짜고. 네. 얼마나 쫄깃쫄깃한지 몰라요. 요새 면이 잘 나와가지고요. 그냥 3분만 끓여주세요. 아주 정확해요. 우리 남편이 국수 장사하래요. 돈 좀 벌겠다고. 비빔국수가 너무 맛있다고요.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겠다. 맛있는 정도가 기가 막혀요. 네, 오늘은 비빔국수예요. 우리 가족은 비빔국수예요. 나가 색깔도 너무 이쁘죠? 아. 네. 엄마 너무 잘한다니까. 또 잠복이야 또? 잡복이야. 나 이제 뻑순이야, 뻑순이. 이렇게 해서. 또 먹어야 되겠죠? 젓가락. 색깔이.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요? 색깔도 너무 이뻐요. 그래서 맛있어 보이는 맛도 있어요. 그 한 입에? 기가 막혀요. 되게 기가 막혀요. 인정하잖아, 엄마 거. 아니까 미치겠어. 그 맛을 아니까. 아우,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맛있어. 난 진짜 잡복인 것 같아. 난 잡복으로 살을래, 그냥. 난 어디 가든 내가 이렇게 맛있는 국수를 못 먹어봤다니까, 비빔국수를. 인정하잖아. 우리 지인들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저한테 먹은 분들 아시죠? 잘하는 거. 참, 저번에 댓글에 비빔국수 좀 올려달라 그런지가, 영상에 올려달라 그런지가 한 달 넘었어요. 죄송하고요. 이 영상 보시면은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 맛있게 드시고요. 네네. 너무 맛있어요.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짝짝짝짝.